가수를 하게 된 정은입니다. 오, 정은!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떠셨어요? 병원 오시는 계단? 죽는 줄 알았어요. 오, 왜? 이게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니까 와, 복잡해가지고 다시는 전철을 이제 안 타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눈 수술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네. 눈 수술은 처음이신 건가요? 아니요, 재수술이에요. 아, 정말로? 네. 첫 번째 수술은 언제쯤 하셨어요? 스무 살 때 했었거든요. 스무 살 때 그때 약간 흐리멍텅 해가지고 찐하게 하려고 그때 약간 손만 잡아주다가 지금 이렇게 눈이 꺼풀이 지금 꺼져서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 딱 처음에 하셨을 때는 스무 살 때 네네. 그때는 마음에 드셨었어요? 그때 그 눈이? 그쵸.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눈꺼풀이 점점 꺼지고 지금은 좀 피곤해 보이는 데서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그 이유 말고 다른 뭐 눈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갖게 된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일화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기보다도 그냥 뭐랄까 예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지금 사진을 찍으면 눈이 개슴치레 떴다고 그래야 되나? 좀 선명하게 안 나오고 졸려 보여요. 좀 선명하게 안 보이고. 아, 그거를 주변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보시기에 그것도 있고 주위에서도 좀 피곤하냐 좀 어디 아프냐 특히 메이크업을 안 할 때는 좀 그렇거든요. 예, 더 스트레스 많이 느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눈 수술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거의 너무 보편적인 수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병원이 너무 다양해서요. 네, 맞아요. 그럼 그 다양한 병원들 중에서 이 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병원은 눈만 하더라고요. 일단 눈만 하신다고 해서 다 검색도 해보고 정보 좀 보려고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았어요. 완전 그냥 후기에도 많이 보고 그냥 믿음이 갔다 그랬나? 근데 원장님이랑 상담을 나누셨을 때는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어요? 특별히 저는 질문을 들고 오긴 했는데 하기 전에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궁금한 거 없냐고 여쭤봤을 때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반응이요. 왜 없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 말씀해주셔가지고 저는 아, 궁금한 거 먼저 다 말을 해주셨어요? 네, 다 집어서 어떻게 어떻게 뭐 능 뭐 교정도 필요하고 그걸 다 묻고 싶었는데 말씀해주시더라고 다. 그러면 이제 정은님은 이번 수술을 통해서 가장 기대하시는 점이 어떤 점일까요? 졸려 보이지 않는 거? 피곤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안 해도 또렷해 보이는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걸 원하지 않고. 그럼 우리 수술 붓기가 싹 다 빠졌을 때요. 네.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붓기 빠졌을 때요? 네. 저는요 그냥 빨간 립스틱 하나 와우! 그거 발라보면서 약간의 그냥 깨끗해 보이는 그게 좀 하고 싶어요, 진짜. 지금 벌써 저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뭘요? 펌핑. 저기요, 그러면 안 돼. 욕 먹고. 욕 먹을 것 같고. 거울 한번 들어보시고 허리 한번 세워보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눈 감고 이 꺼진 게 채워지면은 쌍꺼풀은 조금 더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쌍꺼풀을 만들면서 눈두는 힘 약한 걸 좀 잡아서 눈매 교정하고 안쪽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를 하고 모자란 부분은 허벅지에서 나왔고 배에서 지방 뽑아가지고 지방 이식까지 같이 해줄 겁니다. 알겠죠? 꺼진 게 워낙 심해가지고 지방 이식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일단 좀 적당하게 우리가 쌍꺼풀도 하고 눈매 교정도 하고 안쪽에 지방도 좀 재배치하고 하면은 뭐 지방을 넣어야 되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 맞춰서 할 거고요.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흉터는 좀 생길 거고 건조한 것도 초반에 좀 있을 수 있고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냥 쌍꺼풀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멍이 좀 더 생기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멍도 좀 든다던가 좀 부어있다던가 초반에는 조금 더 많이 부어있는 것 같은 느낌 좀 불룩한 느낌 이런 느낌까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네. 근데 여기 양쪽에 제가 이렇게 가라앉아 보이거든요, 지금. 네, 이게 가운데가 쑥 꺼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운데 쌍꺼풀이 확 높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쌍꺼풀 라인 자체가 위쪽이 확 높아져 있는 게 아니라 꺼진 부분 때문에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꺼진 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이따가 수술방에 가서 이제 모양이나 디자인 같은 거 좀 더 자세히 한번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지방이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눈매 교정약 살짝 한 다음에 쌍꺼풀 라인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약간 이제 절개 쪽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어떻게 상담 받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는 하게 되는구나. 이제 이뻐지겠구나. 수술하고 올게요. 젊어졌죠. 처음에 이제 뭔가 들어가 있으니까 젊어져 보이고 저는 만족했어요. 처음부터 붓기가 많이 붙진 않았었어. 여기 병원이 좀 붓기가 많이 없고 좀 꼼꼼하시다는 소문 좀 들었어요. 바느질이라고 그러나 그걸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어서 많이 붓겠지 멍들겠지 했는데 굉장히 꼼꼼하셨어요. 눈을 한 30번은 찝으셨던 것 같아. 아, 네. 저는 일단 메이크업을 안 하고 가도 예전처럼 피곤하냐, 잠 못 잤냐 이런 소리 안 듣고 오히려 더 푹 잤냐? 반대로 그런 소리 듣고 지금 여름이잖아요. 완전 덥잖아. 그러면 이제 출근할 때 메이크업을 안 하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또 안경 착용하면 또 알죠. 땀 차고 막 이러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가도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뭐지? 이렇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수술한 지 몰라요. 너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저는 뭐 인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완전 만족해요, 저는.